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로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했는데요. 안보부터 경제까지 심화한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지에서 최지숙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이 열린 런던 다운인가의 이름을 딴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수낵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은 양국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수낵 총리는 다운인가 합의를 통해 한영간 깊은 관계와 우정을 강화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10년 만에 상호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 방산,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 미래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선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나서는 한편 경제금융 대화체를 설치하고 공급망 대화도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양국은 북핵 폐기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반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FTA 개선을 통해 양국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선 인류 공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공동연구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